자,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운티 오브 원. 자, 오늘 뭘 해볼 거냐? 오늘은 요 새로운 나이젤이란 캐릭터를 부메랑 샷 한번 써볼까 하고요. 그리고 불법 단계는 계속 올라갑니다. 무한 모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은 좀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이게 되겠지? 가자. 오카게가 될 거야. 너 오카게. 이번에는 공속도 챙기고 이것저것 다 챙겨봅시다. 무기 나쁘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더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워 갑니다. 파워 선택. 오, 50이야. 바로 50. 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좋네요. 무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자, 우리 알바생 한번 뽑고, 물론 제 맘대로 안 뽑히겠지만. 자, 치명타 확률 올라가고요. 12%입니다. 너무 편한데요? 하트까지 나오셨습니다. 바로 먹고 사운드 체킹하느냐고 맞은 겁니다. 이거 공속. 또 데미지를 안 가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알바생을 좀 뽑아서 제가 좀 편해지고 싶습니다. 알바생이 그 경험치 먹어주잖아. 개꿀입니다. 자, 능력치 뽑고요. 색 있는 걸 뽑는 느낌으로. 그리고 보면은 막 쿨타임 50% 막 이런 업적들이 있거든요. 대시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대시 깎아가지고 데미지 올라가는 것도 있었죠. 그런 것도 초반에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럼 이제 체력 찰 때마다? 일단 체력 한번 가볼게요. 야, 이게 끝나고 그 무한모드로 바꿀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 영역 효과. 이거는 이따가 능력치를 얻었을 때 그런 효과들을 부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런 체력 있는 애들 있죠. 엘리트 목. 얘네 잡았을 때 그 능력 있죠. 그런 거에 효과가 이제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젤 캐릭터 너무 좋은데요? 30퍼. 피해를 입으면. 아, 맞아야 되잖아. 일단 대쉬를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4개입니다. 대쉬 개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대쉬 써서 영구적으로 데미지 올리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어? 대쉬 데미지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거 CP. 오, 좋아. 조금 차는데 오래 걸리긴 하는데 아까 먹었던 그 능력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좀 도움이 되겠죠. 아주 많은 피해. 나이스. 자, 80 데미지 30이나 올라갔습니다. 노란색은 30이 올라가는군요. 데미지 쏘쏘해요. 그 활자비보다 낫습니다. 활자비 이름 뭐였다? 세라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뭐 여기서는 뭐 5% 좀 늘려줍니다. 17퍼. 지금 능력치보다 맞은 겁니다. 딱대. 쏘쏘. 알바생이 또 경험치 먹어주고 있을 겁니다. 나이스. 좋은 거. 좋은데요? 어?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갑니다. 내면의 힘. 그러니까 지금? 와, 42%까지 늘어나. 대시 많으면은 쿨타임 100%까지 가능합니다. 체력. 어, 이건 개꿀이지. 그럼 체력을 늘릴만, 아, 체력이래. 대시를 늘릴만 해줬습니다. 오, 야, 이러면 데미지 미친듯이 상승 싹 가능.
제가 알기로는 이걸 엔드레스 모드로 전환하면은 끝없는 모드로 무한 모드로 전환하면은 업적이 안 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최대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동 속도요? 그래도 뭐 파란색입니까? 좋겠죠? 좋은데? 체감이 되는데 이동 속도가? 좀 많이 빨라졌어요. 아, 알바생님 잘해. 보기 좋아. 치명타 확률 늘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야, 49%입니다. 미쳤다. 반절은 크리티컬 히트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점. 개꿀이라 볼 수 있겠고요. 뭐야 저거는? 아르마딜로인가? 사람인가? 사람 얼굴인 것 같은. 아니, 아무튼 요상한 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거는 노란색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음. 빨라 빨라. 확실히 빨라.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란색이 벌써 두 개나. 이리 와. 와, 데미지 봐. 미쳤어. 응, 안 돼? 좋은 거. 여러분, 이거는 노란색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 속도가 줄어들지만 이게 개꿀이잖아요. 누가 봐도 체력 늘리고요. 이게 줄어든 속도라는 게 엄청납니다. 와, 개쩐다 진짜로. 왜 이래 이거. 그건 고장납니다. 피해 이미지 100. 와, 그냥 웃으면서 깰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안 맞는다 하진 않았습니다. 범위 증가, 범위 증가. 어? 범위 증가하니까 표창이 더 멀리 날아가는 것 같네요. 이것도 효과를 받나 보다. 체감이 되네. 이제 필요한 거 백샷? 아, 백샷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쿨타임 했으니까 대시가 좀 더 빨리 차겠죠. 보스 보스 딱대 개 아플걸. 보스 순삭이지 않겠습니까? 보스가 다르네. 응, 안돼. 생각보다 아씨. 오, 좋아. 그렇지. 애매합니다. 확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가까이서 조져. 좋지 않습니까 이거? 이 무기가 너무 좋아. 수리검이라 해야 되나? 관통 가까운 적을 향한다. 어? 이거죠. 폭발성 크리티컬이죠. 왜냐면 지금 크리가 거의 50%이기 때문에 이제 크리 될 때마다 터지는 겁니다. 폭발. 그럼 주변 적이 또 데미지 스플래시 데미지를 받고 내가 더 편하고. 레벨업은 알바생이 잘 해줄 거니까. 어이구, 튕깁니다. 튕기는 게 적용이 됨? 돼요? 안 되네. 튕기는 거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무기랑은. 근데 튕기는 무기를 제가 먹는다면은 효과를 받겠죠. 일단 지금 기본 무기는 튕기지 않는다는 점. 영역 범위. 와, 꽤 아플걸? 와, 실수 다는 거 봐요. 돌아올 때. 크으. 좋은 거.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관통이긴 한데. 오, 하나의 게임에서 4개의 전설 아이템을 먹었습니다. 개꿀입니다. 운이 좋다는 거죠. 뭔가 공속을 조금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챙기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뭔가 휘청이 이상한 궤도로 날아가는 게 하나 있는데? 요상하게 움직입니다. 자박구연 피해 젖은 대쉬. 어, 이거다. 이거다. 대쉬하면은 깎여요. 체력 깎이는데 영구적인 데미지를 얻죠. 데미지 계속 올라갑니다. 개꿀입니다. 대시간 시간은 감소. 근데 체력이 1이면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체력을 잘 채우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시를 버리면서 체력을 그 데미지를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제가 먹어줘요. 체력도 개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아씨. 근데 맞을 바에는 대시하는 게 낫습니다. 안 보일 때 맞아 자꾸. 어? 체력 9칸입니다. 무려 9칸. 이거 뭔가 공속을 올릴 그게 없네. 틈이 없어요, 틈. 좋은 거. 공속이 계속 감소하네요. 얘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저격수. 근데 공속이 줄어드는 건 데미지 그래도 156입니다 400까지 떠요. 크리가 이제 더 뜰 거임. 아, 공속이 너무 느려. 체력 체력 그래도 10칸입니다 10칸. 문제는 지금 제 체력이 3이라는 거죠. 최대 체력은 10인데. 데미지 올라가서 좋긴 한데 쫄린다이. 빨리 말레벨 채우고 싶긴 하네요. 뭐 이상한 쥔가? 공속이요. 공속 조금 중요합니다. 데미지는 어떻게든 대시로도 올릴 수 있으니까 공속을 조금 신경 쓰는 게 낫지 않나. 액션 나와라 씨. 회전하사 나와.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보이죠? 범위 공속. 체력을 조금 땡기고 싶은데 체력이 나오질 않네요. 하트가 이렇게 하트 하나 나왔다. 하나
자, 6개까지 모았고요. 하트. 와, 범위 증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데? 제 주변 도는 화살을 보면 됩니다. 뭔 짓을 하려고. 별거 없죠? 죽었네? 피가 강하지 않고 처치하는 게 업적이었어요. 근처 적에게 25% 데미지 입히는 오라를 방출합니다. 어? 장판 같은 느낌? 체력 꽉 찼네요. 자, 영구적으로 체력 한번 올리고. 또 다쳤으면은 한번. 자. 이거 하트가 더 나오면은 공격력을 더 올릴 수 있을 텐데. 와, 개센데? 와우. 반통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긴 합니다. 치명타 확률이 낮지 않나. 54%입니다 여기서 대쉬 획득도 나쁘지 않고요. 가져갑니다. 왜냐면 대쉬가 올라가면은 크리가 올라가죠. 여섯 칸이 끝인가? 지금 업적이 하나 깨졌거든요. 대쉬 업적. 쿨타임도 더 늘려가지고 이거 회전하는. 오, 풀체니까 체력 깎고 데미지 올라갑니다. 하트 나왔죠? 또. 와, 200이야 지금. 이론적으로 무제한 세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쿨타임이 나오면은 좀 많이 늘리는 게 좋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좋네. 표창이 일단 이거 좀 더 늘려줄게요. 표창 나중 보스한테도 좋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대쉬는 없네요. 대쉬를 모두 사용하면이구나. 아, 이건 별로. 이건 선인장 방패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쉴드를 하나 준다는데 그 쉴드가, 어? 나이스다. 체력 안 깎고 데미지 올릴 수 있을 듯. 근데 좀 재사용 시간이 60초였거든요 쿨타임이 먹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체력이 너무 많이 생기면은 너무 세졌어. 일단 치명타. 치명타 64% 지렸다. 이건 뭔가 좀 스무스하게 갈 것 같은데요. 와, 범위도 너무 좋고. 화이지비보다는 훨씬 캐릭터가 좋은데. 와, 30개 하트를 주었대요. 치명타 100% 준가? 체력 완땅이니까 체력 깎고요. 221. 아, 스프링 블릭 갈게요.
새로 또 찼으니까 15번 대시를 했습니다. 자, 대시를 꽉 채운 다음에 6번 대시하는 게 와우 업적 계속 깨져요 지금. 아, 데미지 센 거 봐. 800 되면 미쳤습니다. 이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겠는데. 타임이 좋아서 그런 건지. 지명타 피해 류 올리는 게 좀 낫겠죠. 천냄까지 뜹니다. 64%다 보니까. 아, 순삭이다 진짜. 체력 안 나오나요? 와우 죽어. 와 데미지 가만히 서 있으면 발사체 발사한대. 어 이건 좋을지도. 5초 오 화살 다시 돌아와. 지렸다. 다시 두 번 쓰고요. 이 체력도 잘 나오네요. 오 방금 보셨어요? 경험치 모여가지고 경험치 만들어진 거? 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지금 55.8%입니다 알바생이 조금 바쁘네요. 잘 잡으니까 제가. 데미지 올라가는 게 진짜 어쩐다. 170입니다. 능력 잘 안 먹어도 데미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280. 치피 갑니다. 치피. 데미지는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버틸래? 못 써 있어. 어 하이. 와 진짜 세다. 나 맞아도 돼요? 안 맞을 수 있지만 됐어. 아 이 페이지 있구나. 피하고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저거 그래 좀 세다. 잘 버티네요. 반피 반피. 어 야 이거 무조건 맞는구나. 아니 왜 맞아? 어 죽었다. 새로 후시해야 되지. 그치 그치. 어 계속합니다. 계속 한번 해볼게요. 끝없는 모드. 어 이제 업적이 깨졌고 이제부터는 업적은 안 깨집니다만 끝없는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많이 얻었어. 야 이거 얻는 거 봐라. 옵션들이 많이 생겼네요. 야 씨 지렸다. 어 보이죠. 한번 해보죠. 궁금하니까. 4배 빠르게 발사하지만 데미지는 3배 준대요. 해보자. 와 이렇게 되면 데미지가 많이 줄었어요. 100밖에 안 돼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데미지를 올리는 수밖에. 아, 데미지 500밖에 안 됩니다. 뭐 2밖에 안 올라? 데미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업적 비활성화는 조금 슬프긴 하네요. 그래도 아마 새로운 캐릭터도 열렸을 거고. 데미지 와, 데미지 올라간다. 진짜 빨라지긴 했다. 근데 체력이 엄청 많이 나와요. 튕김수가 증가할 때마다 덤불을 소환한대요. 튕김수 1 정도 있을 텐데. 와, 30이야. 130 데미지. 새로 먹고 올려. 어, 나 알바생이 조금 이제 버거운 것 같아요. 능력 대, 어, 제 시간 감소. 지금 50%입니다, 50%. 공속이랑도 연관이 있나? 공속이 올라가, 아, 그. 아닌데? 공속 올라갔는데? 데미지랑 연관이 있나? 아까 58.8%였는데, 분명히. 와, 빡세다. 오래 못 버틸지도. 부메랑이 계속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메랑 데미지 145 됐어요. 오, 올라가 올라가. 공속보다는 치명타 확률 올렸습니다. 71% 150입니다. 데미지 올라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아씨. 호호. 박스 박스. 오케이, 선택자 하나 추가. 4개씩 뜬다는 거죠. 개꿀입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번개 좋네요. 공격이니까. 알바생으로서 어떡하냐 이거. 167 169 계속 올라가는 중. 좋아 좋아. 아, 아, 노란색은 못 참아. 노란색은 못 참고요. 일단 레벨업 체력 회복 나쁘지 않을지도. 난 갖고 있으면은. 근데 저는 그 그게 필요하거든요. 백샷, 백샷을 먹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와, 좀 있으면 천뎀 뜬다. 이동속도 조금 필요할 듯. 와, 진짜 개빡센데요?
오호. 오호. 어, 백샷. 왔다. 좀 더 투사치가 많아지니까 개꿀입니다. 올리는 맛이 있어. 성장시키는 맛이 있다. 이렇게 천뎀 뜨고요. 자, 심형타 올려가지고 지금 76퍼? 이렇게 76퍼. 와, 와, 못 버티겠다, 못 버티겠어. 어, 쉽지가 않네요. 와, 렉바. 렉바, 렉, 와. 살벌한데요? 어, 대쉬 후에 회복을 한대. 미친 거 아니? 아, 물론 이제 쿨이 있지만. 어? 뭐야, 대시 더 늘어나네? 아, 6칸이 끝이 아니었군요. 쉣. 이제 잘못 알고 있었어. 뭐야? 어? 대시 계속 차는 거야? 잠깐, 뭐지? 어, 데미지 많이 올라갔는데? 잠깐만, 잠깐만. 대시가 한 칸 차는 게 더럽게 오래 걸리네요. 체력이 안 달아. 무제한이야.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체력이 안 다는 거임. 물론 이제 쿨타임이 장난 아니지만 대신 쉬어놓으면 맘 놓고 쓸 수 있긴 하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빅버서 가겠습니다. 지금 30발을 개빨리 발사하니까 렉 걸리는 건 조금 어쩔 수가 없다는 점. 체력 증가. 어, 좀 오래 버틸 수 있겠는데 이러면? 아, 근데 쿨타임이 좀 에바야. 쿨타임을 좀 많이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대시 쿨타임을 너무 느립니다. 발사체가 가장자리 튕긴다고 합니다. 속도가 감소해요. 또 올려주죠. 느려졌다, 느려졌다, 살짝.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릴 수 있긴 한데 이게 쿨타임이야. 대시 쿨타임 좀 해봐네. 여기 있다. 10% 올렸고요. 아, 줄어들어서 지금 저렇게 표시가 되는 거구나, 쿨타임이. 사실 5.2%가 100%에서 점점점점 줄어드는 건가요? 마이너스로 봐야겠군요. 오케이. 근데 지금 하트가 널려 있어가지고 좀 맞으면서 해도 이렇게 지금 알바생이 하트를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 어, 대시 더 드립니다. 데미지 올라가는 중. 너무 느리지만, 맥도 걸리지만, 거의 무한 체력이지만. 안, 어, 하트 안 나오면 안 돼요. 쿨타임. 자, 40.7%. 야, 이거 장난이다. 느리게 하는 오라. 탐욕 한번 가볼까요? 데미지 미쳤다. 보셨습니까? 체력당이니까. 아, 느리다. 근데 괜찮맨. 지금 세질 어, 타이밍이었어요. 어, 필요가 했다. 세진 거 필요했다.
지금 5씩 차요. 지금 이제 5씩 올라갑니다. 5씩 대시를 채우는 게 이제 목표가 됐다. 아, 그건 안 먹는 게 좋았을 텐데. 체력. 근데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차는 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자,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방패 회전. 타임 없네. 치약 50%예요. 지금 대시가 안 차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채운 다음에 하나하나씩 써야겠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치약 때문에. 아, 써버렸네. 나도 모르게. 그 스페이스 손대. 대시에 손대. 자, 뭐가 있나 보자. 대시를 모두 소진하면은 허. 어? 대시를 모두 소진하면? 어? 이거 나쁘지 않을지도. 데미지가 더 올라가긴 하네요. 깡딜이 올라가니까. 야, 확 줄어들어. 아, 그니까 그 데미지가. 뭐가 좋을까? 타임이 없네요. 크리 7퍼. 크리 100퍼 한번 가자. 진짜 강해지고는 있습니다. 686이죠 데미지가. 좌측 상단 686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3m로 이동할 때마다 무작위 방향으로 3개의 나이프를 던집니다. 대쉬를 획득합니다. 대쉬가 날 것 같은데요. 700 됐습니다. 700 무제한으로 이거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트가 널려 있잖아요. 아, 대쉬 쿨타임 이거 좀 생각을 하고 먹었어야 됐어. 체력이 안 다는 대신 대쉬 쿨타임이. 쿨타임 계속 올리다 보면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대시가 너무 하긴 합니다. 안통. 치확 68퍼. 70 88퍼 98. 100퍼 채워 넘겼는데요. 대시를 꽉 채우면 100퍼 넘어갑니다. 70퍼. 네, 대시를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레벨업을 올린 겁니다. 이거 데킬라 올리겠습니다. 정확? 결정하기 지금 의미가 있나? 공속 복구해줬고요.
알바생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효율이 없다. 그렇지. 레벨업이 쉽지 않아요. 자, 88퍼. 맞아도 돼, 맞아도 돼. 보스가 없으니까. 경험책도 갑니다. 피해, 피해. CP. 크리 확률 98, 아 88퍼 93퍼 93퍼래 씨. 지린다. 보물이 더 멀리 있을 겁니다. 오, 보물 잘 끌어오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없어. 이게 경험치가. 풀타임. 36.6퍼. 자, 100퍼 넘겼으니까 여기서부터. 한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데미지 올려야 되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체력 무제한입니다. 하트 때문에. 자, 555 데미지. 느려지는 오라 방출. 야, 범위 봐라 오라. 이로써 더 안 죽게 됐습니다. 죽긴 할까? 나 안 죽을 것 같은데. 573. 적 발사체 느리게 만드는 테슬라 필드. 야, 안 죽겠죠? 난이도가 더 이상 상승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슬슬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 많이 버텼다. 아, 총 데미지 좀 보자. 800 데미지. 공황발작.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었고요. 진짜 많이 먹었다. 이것도 좀 업그레이드가 이제 더 될 겁니다. 업적이 좀 깨져가지고. 자, 이렇게 메뉴로 돌아가고요. 오, 이것도 해금이 됐대요. 아, 제가 얻었던 거군요. 방금 이제 한 판이 끝난 거네. 보면은 새로운 캐릭터
해금. 아, 쿨다운 50% 이하로 달성하면 또 풀린다고 합니다. 오, 칼. 황금 노크를 블랙 노크에 사용하세요. 요거는 요거죠. 300기가 돼? 되네? 호호호. 되게 애매하네. 자석은 저는 늘리고 싶고요. 쿨타운, 쿨다운 올리고. 아, 얘네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하네. 데미지 업그레이드, 공속, 체력, 공속, 체력. 어, 좋은데? 오, 나이스. 어, 새로운 캐릭터 또. 에? 얻었어. 올린 얘도 한번 좀 얻어보려고 해볼게요. 오, 나이스. 60초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어? 좋은 게 재밌는 게 많네. 저거를 또 어, 해금하는 걸로다가 어, 이거 늘어났다. 아닌가? 얘네 없었던 것 같거든요. 메인 화면에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 악명 수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25까지 있네. 최대 임파에서의 게임을 이기세요. 일일 과제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해금할 게 많네요. 근데 엄청 많진 않네. 4개 남았네요. 캐릭터가 좋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를 2개 해금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가 2개 생겼고 해금해야 될 캐릭터가 좀 있다. 자, 바운티 오브 1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용이었습니다.